오늘의 요리, 소고기 무나물과 콜라비 깍두기를 다시 살펴볼까요? 소고기 무나물은 우선 설탕, 다진 파, 국간장, 들기름,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채썬 소고기를 버무려 10분 정도 재워줍니다. 껍질을 벗긴 무는 결대로 채 썰어주세요. 달군 냄비에 재운 소고기, 들기름, 채썬 무, 다진 마늘을 넣고 뚜껑을 덮어 10분 정도 익혀줍니다. 소고기가 익으면 고루 풀어 익힌 무와 섞어주세요. 여기에 소금, 어슷선 청양고추, 후춧가루를 넣어 살짝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아 통깨를 뿌려주면 소고기 무나물 완성! 콜라비 깍두기는 먼저 콜라비는 필러로 껍질을 벗겨낸 뒤 깍둑 썰어줍니다. 물에 굵은 소금을 섞어 절임물을 만들어주세요. 콜라비는 절임물을 섞어 1시간 정도 절인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믹서에 찬밥, 생강, 마늘, 멸치액젓, 매실청, 새우젓, 큼직하게 썬 사과, 물을 넣어 곱게 갈아주세요. 갈아낸 재료에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든 뒤 10분 정도 숙성시켜줍니다. 절인 콜라비에 숙성한 양념, 먹기 좋게 썬 쪽파, 통깨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루 이상 실온 숙성시킨 뒤 냉장 보관해주면 콜라비 깍두기 완성! 오늘의 요리, 소고기 무나물과 콜라비 깍두기로 영양만점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오늘 소고기 무나물과 콜라비 깍두기를 만들어봤는데요. 자, 정말 우리 식탁에 빠져서는 안 돼 그런 반찬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우리 소고기 무나물부터 드셔보세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어렵지 않죠? 네, 너무 간단합니다. 네. 간단하게 요즘은 또 하는 게 좋아서. 청양고추를 좋아하니까 청양고추랑 네. 무랑 소고기를 같이 그럼요. 떠서 아까 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들기름이 들어가서 그렇고요. 이제 또 기호에 따라서 나중에 들깨가루 같은 거 넣어줘도 훨씬 좋겠죠. 무가 달죠. 별 양념 안 들어갔어요. 시간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니까. 와, 선생님 너무 맛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청양고추가 들어가니까. 네, 매운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예. 이 무와 소고기 그 사이에 씹히는 그 청양고추가 예. 매운맛을 확 하면서 예, 예. 또 감칠맛도 내주는 것 같습니다. 애들 줄 때는 또 청양고추 빼셔도 괜찮고 또 이제 어르신들 드실 때는 또 들깨가루를 좀 마지막에 넣어서 더 푹 또 익혀가지고 다수셔도 괜찮고. 그리고 전 소고기가 들어가서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 끓였잖아요. 네. 질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이 소고기를 씹는 건지 무를 씹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네. 이 무와 소고기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 와. 괜찮죠? 와. 자, 깍두기가 냄새가 제가 봐도 그냥 아주 입맛을 돋굴 냄새 같은데요. 선생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는 보이지 않던 깨가 좀 보이거든요. 아, 예. 통깨 같은 경우는요, 넣으셔도 괜찮고, 네. 기호에 따라서,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식성에 따라서요? 식성에 따라서. 네. 근데 저는 좀 넣었어요. 자, 그럼 제가. 네. 오, 아주 깍두기가 정사각형으로 됐네요. 아삭아삭한 소리가 나네요. 달고 훨씬 더 아삭아삭하죠. 그 말씀도 안 하시고 드시네요. 우리가 흔히 먹던 깍두기랑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질감과 예, 우리 무 같은 경우는 또 잘못하면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물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쵸, 예. 이거는 물지 않아요. 사실 깍두기를 먹을 때 가장 큰 포인트는 그 아삭아삭함으로 먹는 건데 정말 깍두기는 좀, 이게 좀 잘못되면 물러지고 물컹대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콜라비 깍두기는 그 아삭함의 최고봉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일을 먹는 그런 느낌처럼 정말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이게 숙성이 오랜 기간 식혀놓고 먹지 않는다는 그 장점이 있어서 더욱더 빨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오래 들고 해도 그냥 아삭한 맛이 그렇게 오래 지속이 예, 되니까, 지속이 되니까. 예. 괜찮을 거예요. 야, 선생님 저는 오늘 그 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싸가시고 싸가지고 가세요. 밥뿐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에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선생님,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지금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내일도 혹시 괜찮을까요? 네, 좋은 요리 가르쳐드려야죠. 네, 그럼 내일도 좀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이태규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부드러운 새우 달걀찜과 새콤하게 입맛 당기는 조개살 오이 초무침 기대 많이 해주세요.